나 근데 리안겔라고 흉내 똑같이 낼 수 있다. 존 레논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뒷짐을 줘. 그냥 왼쪽 어깨를 좀 눕혀. 이 상태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 이렇게. 어디 아픈 것 같아. 클래시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시 TV의 클래시입니다. CLASSY. 락 팬들 사이에서의 소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리암 갤러거가 내한 공연을 옵니다. 리암 갤러거가 과연 오아시스의 노래를 부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영국 소식지의 리암 갤러거 인터뷰를 통해서 대략적인 셋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저희 구독자분 말씀대로 아델이나 아리아나 그랜데도 오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올해는 도대체 내한 공연의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가 한 건 했습니다. 리암 갤러거, 푸파이터스, 더 모노톤스 등의 굉장한 라인업으로 공연 Live Forever Long이 확정된 건데요. 8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지난번 메탈리카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평일에 오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리암 갤러거가 솔로로 내한 공연을 오게 된 히스토리를 보면 오아시스 곡의 대부분의 작곡을 맡던 노엘 갤러거가 2009년 탈퇴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오아시스가 해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리암 갤러거를 비롯한 나머지 오아시스 멤버들이 다시 한번 결성한 밴드가 BDI였습니다. 하지만 이 BDI마저도 2014년에 해체를 하게 되고 결국 리암 갤러거는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되죠. 노엘 갤러거는 이제 본인 곡도 굉장히 좀 인기 있게 잘 나가고 있는데 현재 솔로 공연을 하면 노엘 갤러거는 오아시스 노래와 본인 솔로곡을 거의 반반 비율로 공연을 하고 있죠. 과연 리암 갤러거의 솔로 공연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오아시스 노래는 리암 갤러거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리암 갤러거가 오아시스 노래를 많이 불러주길 원하고 있을 텐데요. 영국의 라디오 X 소식지에 의하면 리암 갤러거는 올해 처음으로 솔로 공연에서 오아시스의 곡들을 부활시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리암 갤러거는 팬들이 노엘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고 싶어 한다며 1997년에 발매된 Be Here Now 앨범의 곡들을 리허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암이 리허설 중인 오아시스 곡들을 보면 Do You Know What I Mean? My Big Mouth, Don't Go Away, 또한 Stand By Me, Born On A Different Cloud, Bring It On Down, 그리고 B-side 미발표곡인 Listen Up, 마지막으로 싱글로만 존재하는 곡인 Whatever, 이렇게 리허설 중이라고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BDI 시절에 공연에서 자주 연주하던 오아시스의 곡들인 Rock'n'Roll Star나 Morning Glory 또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영국 소식지에 의한 리암 갤러거 내한 공연 예상 셋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저희 클래시 TV 구독. 아, 여기 아니야? 어디야? 여기? 여기? 아, 여기.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클래시 TV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에서도 만나요. Watch it, mania, 모두 always be classy.